경기도 양주 오봉산 석굴암은 BTN 불교 TV의 국악 방송과 공동으로 깊어가는 가을 단풍객들을 위한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. 조길수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천여 명이 동참한 이날 행사에 앞서 주지 도일 스님은 아름다운 산사에서 아름다운 우리 소리를 즐기며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해달라고 말했습니다. 전 포교원장 도영 스님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축사를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립공원을 지켜온 스님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량이 온전할 수 있었다며 기도와 정성으로 도량을 읽어온 도일 스님과 대중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도일 스님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석굴암 신도회가 마련한 자비 나눔 쌀 300포를 양주시에 전달했습니다. 올해 3회째인 석굴암 단풍음악회는 소리꾼 장사일, 국악인 김성녀 씨의 노래와 국악방송 관현악단의 국악공연, 색스폰 연주 등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.